대학 나왔어요? 아니요. 그렇죠? 대학을 나왔어야지. 본인의 꿈은 어떻게 보면 그래 딴따라. 네. 그제? 네. 지금도 그 꿈은 꾸고 있어요?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그냥 막 나간다고 하지. 왜 현실적으로 안 되는지 알아? 그 뻔히 말하는 대학을 안 갔어. 본인은 인맥이 없어. 네네. 그제? 실력은 돼. 보니까 목청도 좋고. 네. 근데 인맥이 없어. 인맥은 고등학교 때 쌓을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에도 한계가 있고 대학을 가야 좀 더 넓게 쌓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놓쳤네. 어떻게든 갔어야지. 요즘 다 가는데 실용으로에서도 그죠? 그게 하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주에서 딴따라지만 또 내가 얘기하는 본인은 손재주도 있을 수 있어. 아기자기하게. 네. 여성스러워. 아세요? 네. 바느질도 좋아할 수 있는 사주야. 맞아요? 네. 혹시 바느질 해요? 아니 하지는 않아. 하지는 않아. 근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섬세한 사주거든 이 사주가.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목청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쉽게 해서 음악도 할 수 있고 예술이야 다. 아니면 내가 바느질을 좀 배웠다면 내가 그래요. 섬유 천을 맞아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길이 딱 보면 좀 화려할 수 있고 또 본인은 약간 4차원, 5차원이야. 본인 스스로도 알아. 아, 네. 예, 본인 친구들도 알아.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걸 또 개발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창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말이야 거창하지만 그냥 현실은 디자인, 의상 디자인이야. 아니면 이불을 디자인한다든가 뭘 디자인하든가 천을 가지고는 디자인 이런 쪽. 그래서 근데 내 길을 지금 찾지 못했어. 네. 본인이 지금 뭐 알바해요? 지금 의류를 하는데. 의류를 어디서? 여기 화정동 세이브존 거기서 쇼핑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지티하게 하지 마. 그쵸? 너무 가려주지 않을까요? 내가 이따 잘라달라는데. 네. 쇼핑몰에서 나오는데 지금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업인 거거든요. 중간 관리라 그래서 가맹점 같이 제가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것도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지금 이거랑 맞지 않은 건지. 맞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맞지 않는 것은 아닌데 뭘 해도 본인은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됐고 서비스업은 다 잘 맞아. 네. 왠지 아세요? 광대사주 타고났거든. 그래서 딴딴하거든. 이 딴딴한 광대사주는 냄비를 갖다 팔아놓고 팔든 옷을 갖다 팔아놓고 팔든 10개월부터 뭐 무상적인 사람들은 방울을 갖다 팔든 팔 수가 있어. 네, 광대사주는 손님이 꼬이거든. 또 본인이 이것도 돼. 네. 순간순간. 그죠? 근데 이게 되는데 밉지가 않아. 섬세하기 때문에, 친절하기 때문에, 곱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섬세하고 친절하고 곱다 이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성향은 남자가 맞지? 네. 그죠? 그런 소리 가끔 듣지? 네. 솔직히. 근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네, 뭐 그지?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 솔직히 뭐 그럼 연애도 그렇게 하나?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왜 안 나가니까. 지금은 일하느라 못했었고요. 했었죠. 남자. 그쵸. 그지? 왜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섬세하다, 곱다, 네. 꼼꼼하다, 아기자기하다 이런 표현들이 본인 성향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연애의 성 정체성도 양성일 수 있어. 네네. 뭔지 알죠? 남자도 좋아하고 네. 여자도 좋아하고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보통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디자인 하시는 분들 또 음악도 음악이지만 뭐 또 다른 직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사회에서 인정받잖아요 지금은. 네, 솔직히 정도. 저도 인정하는 편이에요. 뭐 그런 거 뭐 자기 성 정체성인데. 그래서 본인 삶 자체가 제가 4천 5천이라 했잖아. 차원을 좀 넘어선 거지 그것도. 그래서 그것들이 독특하고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삶 자체에서 평범을 추구하면 본인은 힘들어.
한마디로 지금 음악은 이제 내가 보기엔 시기가 이제 희망이 없어. 뭐 내가 점을 치지 않아도 본인도 알 거야. 네. 그죠? 나이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인맥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장사성으로 가면 되는데, 응? 마침 본인이 딱 본인 사주에 맞는 섬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지금 중간 유통을 하지 말고, 네. 옷을 좀 배워서, 응? 본인이 디자인을 공부해서 디자인을 해도 돼. 하지만 그게 빛이 나진 않을 거야. 그러면 디자인을 해서 내가 빛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해. 그쵸? 천만 아깝지. 시간만 아깝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광대사주가 있다고. 그죠? 광대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손님을 많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의 눈높이를 좀 낮춰. 낮춰서 지금 어쨌든 뭐 그런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나도 내장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보고 작게라도. 네. 작게라도. 그러면서 본인의 트렌드를 가지고 한번 응? 옷장사 해봐. 판매로. 지금은 직원이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그쵸. 그치? 하지만 목표를 세우면 가잖아. 그죠? 내가 목표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급한 대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알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원인 거고. 그쵸, 그쵸. 근데 옷장사를 해보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그쵸. 지금 그쵸?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회사에 보증금을 걸어놓고 어쨌든 사업자 이름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완전 제 가게는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상황이 좀 안 좋아. 쉽지가 않지. 그쵸. 뭐 코로나도 타고. 코로나도 그치? 타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 회사가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가 이번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 회생으로 넘긴다고 뭐 하더라고요. 신청을 한다고. 근데 그런 쪽은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이게 지금 잘못하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날렸어. 그래요? 하지만 봐봐요. 네. 네. 아직 젊어. 네. 젊었으니까 날려도 괜찮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본인은 날렸어도 그거를 갖다 버리지 말고 정말 뻔한 소리가 아니야.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돼. 다른 방향 하지만 섬유로. 왜? 본인이 그 길을 가서 성공을 해야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점쟁이는 왜? 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줄게. 본인 음악은 이제 끝났어. 그쵸?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 잘 만나고 남자 잘 만나서 성공할 수 있는 뭐 기생도 아니야. 그죠? 네. 내 성향이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아까 이제 섬유가 맞다 그랬죠. 바느질도 맞고. 네. 그렇다 내가 지금 바느질하고 디자인해가지고 이것도 힘들잖아. 그죠?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랩도 네.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뭔가 스폰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게 쉽지는 않은 사주야. 그래서 오로지 내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보증금도 받고 할 정도면은 패기도 있는 거야. 네. 그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그 패기를 죽이지 말고 요번에 내가 봐도 이번 건 실패야. 알았죠? 네네. 네. 하지만 이번 건 실패했어도 다음 건 또 비슷한 형태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아니면 비브랜드를 하든 네. 조그맣게라도 꼭 대형 매장이 아니라 길에서라도 많죠? 자고 좋은 점포도 많잖아. 내 거를 내가 만들어서 장사를 해봐. 의류 쪽으로. 의류 그 다음에 액세서리도 섞어도 돼. 의류하고 하지만 의류랑 같이 섞어야 돼요. 이제 쇠나 무슨 유리만 섞으면 안 돼. 천이 있어야 돼 본인은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바느질이 들어가 있는 천들을 걸어놓으면서 액세서리도 같이. 그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할 거야. 그죠? 하지만 그 목표를 세워서 쭉 가야 돼. 가면 본인은 뭐 성공해야 만 내가 쉽게 하진 않을게. 만족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일 하나 제가 잘 말하지 않은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실패하잖아. 아 지금 여기서 내려놓잖아.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길을 가잖아. 그럼 본인도 정말로 방울 흔들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맞죠? 왜냐면 딱 그 사주거든. 하지만
뭐 신기가 강해서 뭐가 해서 그런 것은 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네. 본인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주가 명백해. 그래서 그쪽으로 떼어가라는 거야. 어? 의류 이런 쪽으로. 의류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왜 물장사도 괜찮긴 한데 술장사. 괜찮기는 한데 항상 본인한테 따르는 마가들이 거기서 많이 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요. 아 손님을 옷 사러 오는 손님은 옷 사 그냥 갈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근데 술 먹으면 손님들은 어때요? 친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돼. 보니까 장사는 잘 되는데 장사하다가 사람 때문에 망해. 그래서 물장사도 잘 되는데 장사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꽉 사람 때문에 뒷동서 맞거나 앞동서 맞거나 진짜 대놓고 그것이 반복이 될 것 같아. 응? 100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땐 80 정도가. 그래서 그냥 술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 사주에. 왜냐면 광대가 술을 만나면 즐거워. 그쵸? 네. 그냥 술판 버리면 광대가 술판 버리면 난리가 나요. 근데 아침에 눈 탁 뜨고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 그쵸, 그쵸. 그죠? 돈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저놈이 내 돈을 훔쳐갔는지, 어? 뭔 말인지 아시죠? 인줄들을 해서 광대가 한마디로 내 술장사가 내 사업인데 내가 놀아버린단 말이야. 사장은 놀면 안 되잖아. 놀아도 네. 노는 척인데 당신 놀아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돈 들어서 내가 노는 거야. 맨날 힘들어하고 내 돈 들어서. 그러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다 보면 또 삼창포로 가겠죠. 그래서 네. 네, 음주는 좀 피하고 술은 피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장사 망한다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본인은 잘 놀아. 한번 리듬 타면 술 안 먹고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놀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분위기 잘 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잘 타는 사람이 이렇게 또 잘 이런 요즘 사람인 줄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 알았지? 그래서 물장사는 피하시고 옷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뭐 굳이 뭐가 있을 거다. 뭐 농사를 짓 거야. 뭘 할 거야. 내가.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음악을 하라고 하지만 음악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쉽지 않고. 응? 놓쳤어? 아, 네. 본인 대학 갔으면 괜찮았어. 대학을 갔었어야 돼. 인맥이 거기서 좀 채워졌을 텐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안 간 거야. 그게 안 가기 시작하면서 본인 인생은 항상 외롭고 춥고 막막했겠지만 거기서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광대사주기 때문에 잘 슬러 들어왔어. 지금 이 자리까지. 근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잖아. 네. 하지만 이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길은 잘 갔어. 다시 한번 선조 도전을 해봐. 만약에 본인이 선조로 도전을 안 하고 다른 길을 또 타고 간다면 난 뜻대로 되는 건 없을 것 같아. 대신에 화려한 걸 하라는 소리 들었어. 화려한 거. 근데 다른 쪽에 가서 또 뭐 취직을 하고 알바를 하다가 본인이 진짜 힘들어지잖아? 본인은 무당집에 전불하는 거 좋아하죠? 네. 네. 그냥 가서 무당이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할걸? 그냥 돈이 힘들 때 힘봐도 많잖아요. 많이 들어봤다며 아까. 네. 그럼 본인이 신이 확 차서 받는 게 아니라 네. 본인 마음이 약해져서 신을 부를 수가 있어. 신이 부른다고 오겠어. 근데 웬만큼 본인을 사주면은 매달리면 신이 안 줘.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하지 말고 그래 하고 싶으니까. 저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듣고 흘립니다. 흘려요. 네. 근데 그 듣고 흘리는 소리도 너무 많이 듣고 보면 나이가 막막하잖아? 네. 아 진짜 이 일밖에 없나? 이렇게 해서 인간 마음이 약해지면서 신을 받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잘 되면 안 그럴 거 아니야. 그거를 떼어갈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선율을 놓지 마. 응? 알았어요. 어디 가서 본인이 인정받으려면 힘들어. 솔직히. 장사도 잘하고 뭐 하는데 광대는 항상 뒷담화야. 네. 아세요? 구설이고. 아시죠? 네. 대신 내가 쓰면 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길은 내 장사야. 작더라도. 구두를 닦아도 내 거라 하면 내가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 구두 닦는 소리가 아니잖아. 어, 네 알아요. 구두 닦는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구두 닦아도 될 것 같으면 구두 닦으라 할지. 하지만 선율을 꼭 놓치지 말고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판매도 또 괜찮은 거죠. 아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본인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500원, 10원, 100원 이렇게 잘 벌다가 기회라는 거는 갑자기 뭐 돈 분별하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끌어주는 거거든. 근데 본인을 끌어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
그러다 보면 본인도 같이 크는 거야. 끌어주기 때문에. 끌어주고 밀어줘야 커요. 사람은 비빌 언덕 없으면 다 못 커. 그쵸 그쵸. 근데 본인 언덕은 거기에 있다는 거야. 비빌 언덕은. 그래서 또 비슷하게 내가 말은 편하게 할게요. 네 편하게. 본인하고 성적 성향이든 뭐 연애 성향이든 닮은 사람들도 또 거기에 많이 있고. 네. 그렇게 섞여야 돼. 섞이면서 본인이 기회가 생기고 귀인이 생기고 그러면서 크게 될 거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거는 내가 봐도 힘들겠어. 보증금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지금 계약이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나오고 싶은데 사람을 구해놔야 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받고 들어와야 되잖아. 어떤 걸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나가고 나서 한 몇 달 있다 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 들어올 사람이 사람만 그냥 들어오면 돼요? 들어올 사람이 저처럼 똑같이 보증금을 내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네, 없어. 그냥 내가 어떻게든 거기서 그냥 해가지고 버텨야 돼요? 어 버텨야 돼. 맞죠. 그냥 버티되 아 다시는 우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저를 믿는다면 조금 들어준다면 가깝게 있어 하신 거랑 그죠? 네. 또 다시 와서 물어봐도 돼. 알았죠? 네네. 이 길을 놓, 그러니까 이 의류기를 놓지 말고 가. 알았죠? 네. 가다 보면 그쪽 방향에 귀인이 있어. 한마디로 바닷고기는 바다에 있으라는 내가 지겹게 얘기하거든. 민물고기는 민물에 있어야 잘 만나 지들끼리. 민물고기가 바다에 있어봐. 뭐 만나봐야 잘 맞겠어요? 맥이랑 동태랑 만나면 뭐 하겠어? 그죠? 그래서 본인 길이 거기 맞으니까 거기서 내가 뭐 장사를 못해서 뭐가 아니라 브랜드가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쵸. 하지만 또 나이도 젊잖아. 그런 경험도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비싼 경험 하는데 이왕이면 좀 덜 비싸게 경험한다 생각하고 좀만 더 노력하고 거의 못 나오니까 응? 조금 덜 손해본 다음 거기서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아차까지 하고 네네. 그러면서 제2의 도약은 우주 쪽으로 한번. 하지만 꼭 그런 대형 매장보다도 그냥 길거리 매장 지방도 괜찮아. 본인하고는 부산도 잘 맞고. 고향은 이쪽이에요? 고향은 원래 의정부야. 어, 다 가깝네. 바다 쪽도 괜찮아. 부산 쪽도 괜찮고.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도약해요. 알겠습니다. 절대 무당집에 뭐 많이 다닐 수는 안 되는 건 본인 잘 알겠지만 어쨌든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알았죠? 너무 힘들 때 진짜 그렇게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진짜 무당이 되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선생님들이라고 요즘 이슈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쵸, 다 그쵸. 좋은 건 아니야.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 내가 좋다고 뭐 포장하지 않을게요. 네네. 하지만 말은 바른 대로 해줄게. 마음이 약해서 또 신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또 마음이 약해서 잘 못 불려. 그런 사람들도 많아. 신이 제대로 왔어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뭔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사주라고. 무당 사주가 아니라 광대 사주가 있고 장사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네. 만족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약할 때 무당 얘기 아 내가 무당이 되면 이런 얘기 생각해서 실수하지 마시고 독한 마음 먹고 진짜 약할 때 나한테 와. 와서 또 물어봐. 집 가까우니까. 네. 그러면 내가 5분을 얘기를 해주든 10분 얘기해주든 다시 중심을 좀 잡아줄게. 알았죠? 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도우신하고 걸어가 힘들었을 거야.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